Angelina, you're so beautiful. Peter. I want you to be my girl forever. Visit you at midnight. You don't dare speak his name aloud until he disappears into the darkness. Vampire.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뱀파이어. 순식간에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뱀파이어는 범접할 수 없는 무서운 힘을 가진 악령의 화신으로 여겨졌다. 뱀파이어는 창백한 얼굴에 날카로운 송곳니와 길고 흉측한 손톱을 가졌으며 인간이나 짐승의 피를 마시며 생명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뱀파이어에게 피를 빨린 사람들 역시 뱀파이어가 되는 무서운 저주에 걸리게 된다고 한다. 뱀파이어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지자 사람들은 뱀파이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 세계 수많은 학자들이 뱀파이어에 대해 연구해 왔는데, 그중 가장 설득력이 있는 가설은 첫 번째로 흑사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중세시대 유럽에서 흑사병에 걸렸던 환자들은 얼굴이 창백하고 입에서 피가 흘렀다고 하는데, 사망한 줄 알고 매장했던 환자들 중 일부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자 그들을 뱀파이어로 오인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뱀파이어에 대한 두 번째 가설은 포로피린증에 걸린 환자들이라는 것이다. 포로피린증에 걸린 환자들은 햇볕에 노출되면 피부가 벗겨지거나 물집, 흉터 등이 생기고 잇몸이 붓거나 괴사해 치아가 길고 삐죽한 모양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증상은 뱀파이어의 모습과 매우 유사했고, 사람들은 포로피린증 환자들을 뱀파이어라고 착각했다고 한다. 세 번째 가설은 광견병 바이러스라는 것이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박쥐로 인해 널리 전염돼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뇌로 들어가면 마치 뱀파이어처럼 사람들을 공격해 피를 먹거나 마늘과 같은 자극적인 냄새를 몹시 싫어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vampires are not those who suffer from porphyria or rabies viruses. They have become vampires because of their horrible traumas in their experience in the past. 2013년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터키의 정신과 전문의인 디렉 사카리아 박사.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이 뱀파이어를 만든다는 것이다. 1940년대 영국을 뒤흔든 뱀파이어 킬러 존 조지 헤이그. 잘생긴 외모에 매너가 훌륭했던 헤이그는 회계사, 발명가 등으로 신분을 속이며 사람들에게 접근했고, 자신의 작업실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유인했다.
It's lovely. I take whatever you want, but just don't kill me. But I really don't fancy such things. What do you fancy then?대위군은 무려 9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살해했는데 뱀파이어였던 헤이그는 피를 마시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는 피를 마셔야만 살 수 있다는 괴상한 생각이 빠졌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다. 그는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을 연이어 살해했던 것이다. 뱀파이어 킬러로 악명을 떨치며 영국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존 헤이그. 그런데 헤이그가 뱀파이어가 된 이유는 It was because abuses he endured in his childhood. Head was traumatized. You should beat a naughty kid like you, right? Just don't hit me, please. No. 어린 시절 히스테리 환자였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헤이그. 그는 사소한 실수에도 매질을 당하기 일쑤였는데 헤이그는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세상과 단절된 채 점점 고립되어 갔다. 그 후 헤이그에겐 이상한 변화가 생겼는데 피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헤이그는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할 때마다 피를 먹으면 고통을 덜 수 있다고 믿었다. 그 후 성인이 된 헤이그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서 피를 마셨고 뱀파이어가 된 그는 점점 더 많은 피를 갈망했다. 결국 헤이그는 피를 얻기 위해 사람들을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다. 어머니에게 받았던 끔찍한 학대의 기억 때문에 뱀파이어가 됐던 헤이그. 디렉 박사는 헤이그의 경우처럼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뱀파이어가 된 또 다른 사례를 보고했다. 혼자 딸을 키우며 살고 있었던 오미트. 그에게 딸은 인생의 전부라 다름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딸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오밋.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에 휩싸였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괴로워했다. 그의 머릿속엔 딸이 살해당하던 장면만 맴돌았는데 그러던 중 오밋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피에 대해 집착하게 된 것이다. 오미트는 자신의 피를 먹기 시작했고 아! 심지어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다니기 시작했다. 뱀파이어가 된 그는 사람들의 피를 먹기 위해 일부러 상해를 입혔던 것이다. 오미트가 겪었던 과거의 끔찍한 사건이 피를 마시는 기이한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었다. 디렉 박사는 뱀파이어를 만드는 것은 트라우마이며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다면
뱀파이어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간의 피를 마셔야만 살 수 있다는 뱀파이어. 과연 뱀파이어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만들어낸 것일까? 정확한 원인과 치료법은 밝혀지지 않은 채 뱀파이어는 공포의 화신으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